그렇게 당하고도 또 한동훈식 꼼수에 넘어가는가? 저는 한동훈식 특검법 수용론에 대한 비판을 하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검찰 독재 정권에 의해서 불법, 탈법, 비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민주주의가 절멸할 수도 있는 위기의 순간입니다. 건국 이래 권력의 궤로 특화되어 부패한 특권층으로 전락한 검찰을 개혁하지 않고는 이 나라에서 더 이상 민주주의의 진전과 발전은 기대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나마 국민이 선출하고 국민이 추구하는 과제를 위임받아 함께 싸워줄 진보 개혁 성향의 국회의원들이 있어서 국민은 더욱 용기를 얻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혁 요구를 주임없이 외치며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지난 국회에서 국회의원들이 자기 정치, 즉 나라와 국민을 우선하여 위하기보다는 정치 권력에 기반한 사심과 자아 실현에 매몰되어서 개혁에 매우 유리한 기회가 도래했었음에도 불구하고 책무를 모두 탕진하고 획기적인 기회를 실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국민의 여망이 얼마나 간절한지 지난 국회에 크게 실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에도 민주진영에 압도적 지지를 보내주었습니다. 그러나 소위 중진이나 개혁 선두에 설 것이라 기대했던 의원들이 보여주는 일부 행태에 대해서 대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수구 성향이 짙은 한수이북 양주의 다선 국회의원입니다. 정성호 의원은 종교인 과세 특혜법을 관철시킨 대표적인 인사입니다. 국민의 검찰개혁의 요구가 쇄도하고 빗발칠 때도 그는 검찰개혁에 대해서 한마디도 입 밖에 꺼낸 적이 없습니다. 이번 최상병 특검법을 두고도 그렇습니다. 한동훈이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진정성이 없다는 것이 명확관여합니다. 한동훈식 특검법이라는 게 공염불이 될 것임을 뻔히 알면서도 정성호 의원이 국힘당의 꼼수와 한 가지인 발언을 앵무새처럼 지르고 있는 것은 무슨 일입니까? 조국 대표에 대해서도 말해보겠습니다. 국민은 조국 대표가 뛰어난 인재고 탁월한 정치인이라서 또 향후 위대한 업적을 세울 인물이라 믿고 검찰개혁 촛불을 들고 그를 지지해온 것이 아닙니다. 본질은 조국 대표가 무모한 검찰의 표적이 되어 멸문에 이르는 과정을 보면서 국민 속에 대한 검찰에 대한 적개심과 증오감이 핍박받는 조국 대표를 향한 동정심과 그동안 살아오면서 무난한 행적을 보였던 그에 대한 기대감과 병합되어서 지지로 표출되었다고 보는 것이 바른 진단일 것입니다. 그 가혹한 고통의 터널을 지났으니 누구보다도 국민을 위하고 대의를 생각하며 민주의 대로를 개척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가 가득했던 인물입니다. 그러나 그 역시 국회에 입성을 하고 보니 예외 없이 정치공학적 유행수를 도모하는 것 같습니다. 그 숱한 비상식 불법적 탄압을 받으며 거짓으로 일관된 유유성년의 행태를 직접 겪었으면서도 뻔하디 뻔한 한동훈식 꼼수의 유혹에 빠진다는 것 자체가 어이없고 화가 난 일입니다. 현실을 모르는 일개의 유약한 딸각발이 선비일 뿐이었습니까? 한동훈이 주장하는 그대로 대법원장의 특검 임명을 전임시키자고요? 지금 대법원장이 누구며 대법원 구성원들을 잘 알고 하는 소리입니까? 대부분이 소임을 잘해서 지금 나라가 이 모양 이 꼴이 되었습니까? 조국 대표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정치를 계속하다가 혹시라도 큰 권력을 쥐게 된다면 자칫 민주를 후퇴시켜 나라를 망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지도 모르는 걱정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동안 대한민국에서 독재자들의 처리되는 과정은 매우 못마땅했습니다. 악한 정치를 자행한 자에 대해서는 후세의 교훈이 되고 재발 방지를 위하여 매우 무거운 죄를 물어서 재산을 몰수하는 등또 당사는 물론 부역자들까지도 엄하게 다스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야무야 봐주기식 처벌이 되고 말았습니다. 박정희는 불행한 죽음을 맞으면서 끝났지만은 이승만,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와 같이 우야무야 넘어가면 안 됩니다. 적폐 집단이 정권을 쥐고 폐륜질을 하다가 쫓겨나도 얼마든지 되살아 다시 집권할 수 있다고 믿고 여기기에서는 안될 일입니다. 윤석열 정권하에서 최악의 정치 악몽기를 겪으며 국민은 또 그만큼 깨어나고 민주의식은 또 그만큼 성숙하고 있습니다. 윤석열의 현재까지 저지른 죄악은 더 이상의
관용과 이해와 용서의 도를 넘어버렸습니다. 국민의 염원과 기대를 저버리는 배신적인 정치 발언을 공개적으로 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부끄러운 일로 여기게 되도록 앞선 민주세력이 더욱 분발하여 새로운 시대를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감사합니다.